거예요? 아, 사실 말라서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콩나물 씨루하고 오광이 꼭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요. 요강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기 콩나물 키우는 콩은 뭐 아무 콩이나 돼요? 무슨 콩이 따로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네. 두 가지를 다 좀 열어주세요. 네. 오, 요거 하고요. 자, 오, 이거 봐. 어, 네. 어머, 키가 좀. 우와, 자, 요거는 이제 키가 좀 틀리죠. 네. 그다음에 네. 키우는 상태도 좀 틀려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옆에 거는 제가 키운 거고요. 예. 이 옆에 거는 콩나물 이때까지 계속 많이 키워오신 저희 친정엄마가 아. 키워주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키운 거는 하얀색 메주콩으로 키웠고요. 아. 예. 요거는 쥐눈이 콩으로 키운 거예요. 어쩌면 좀 그리고 예,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잘 키웠어요. 예. 네. 근데 콩나물하고 뭐,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냥 콩을 먹어도 되고 콩나물로 먹어도 되는데 콩하고 콩나물의 영양학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보은 선생님 말씀하신 쥐눈이 콩은요, 네. 원래 이 메주콩 대두하고 같은 과예요. 그래서 서목태라 그래서 아주 작은 대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주로 싹을 틔우는 거는 대두과에 속하는 싹을 가지고 콩나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콩나물을 만들면 대두, 그러니까 콩나물이 되기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이 된 다음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콩나물은 콩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대두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는데 콩나물이 되면서 비타민C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SOD 같은 항산화 성분이나 그런 물질들도 콩나물이 되면서 아주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단백질 같은 거는 오히려 콩에 더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콩에는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콩나물이 콩보다 좋다라기보다 콩과 콩나물이 둘 다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저 밀판, 보리판 있잖아요. 네네. 저거 설마 우리가 살 수 있는 밀, 알, 아니면 보리 알을 뿌려서 저렇게 다 자라는 건가요? 아니죠? 씨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이게 팝니다. 네. 아, 보리알 그, 예. 거기를 네. 가시면 돼요. 어디요? 종로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종묘상이 있어요. 아, 예. 그런데 보면요. 씨앗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 한 종류는 밭에서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곡식을 만드는 종류가 있고요. 아. 한 종류는 새싹 채소를 만들어 먹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밭에서 뿌리는 이렇게 곡류의 씨앗은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